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를 위한 열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면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회개케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이 다 속죄함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란 말은 바로 정절을 지킨 처녀.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구원이 다시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정절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결로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죽게 중매함이 된다고 하셨으니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를 관리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내 영혼을 관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정결한 처녀가 되었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중매되어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영광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생각하며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신 열심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도들과 선교사들과 오늘까지 수많은 나의 영혼관리자들을 세우면서 나를 죄 아래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귀한 아내로서 신부로서 살게 만드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함과 정결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가 어느 때 오실지라도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을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서의 자기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소망의 날이 되어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